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형 옆에 막아주는 것도 없대요. 그래미 무대 녹화. 아니 실례로 이게 작년에는 이제 작품 무대 했었고 올해는 단독 무대. 고소 공포증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헬리콥터에서 하는데 되게 사진 봤을 때 되게 목표가 무섭더라고요. 일단 우선 싫은데 일단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혼자 가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또 걱정되는 것 같아요. 아래 안 보시나요? 이 불안함을 당으로 채워야겠어. 형이요. 왜? 무슨 일이에요? 이미 준비돼서 떨어질 준비돼서 최대한 지금 63 빌딩에도 카메라가 하나 올라가 있고 진짜요? 네, 옆에 빌딩에도 올라가 있어서 불안함만 주세요. 서울 세레 한번 해줘. 혹시 폭스 터지나요? 서울 세레 샤라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그래미 녹화를 하러 지금 영등포 여의도동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데가 바로 63 빌딩 아니에요? 그래미 촬영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준비한 무대가 뭐죠? 준비한 무대는 이제 바로 라이프 고스원이라고요. 저희가 모두가 발라드를 부를 계획입니다. 라이건 에코 네. 최초로 라이프 고스원 안무 버전을.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암자 한번 있잖아요. 오케이. 뭐... 라이건 에코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뭐라고? 자 아무튼 우당탕탕 그래미 네. 지금 모든 다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다 LA에 와 계시고 저희만 지금 그 미국 바깥에서 찍는 이제 아티스트라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광이죠. 다들 미국으로 간데 저는 이제 상황 때문에 갈 수 없고 뭔가 이 여의도가 어떤지 이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비장하게 임할 계획입니다. 사실 헬기 타는 거 헬기 타고 이제 날아가는 거까지 찍었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딱 그것도 이제 헬기 탑승 안 하고 이제 사다리 매달려 쫙 출발하는 거죠. 그들은 LA로 갔다 이렇게 자막 하나 띄우고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생명 위협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고요. 네, 헬기장에서 안무를 하는 것으로 네,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이거 목숨을 걸고 찍은 겁니다. 겁이 많아서 놀기도 호칭에 대한 겁은 사실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바로 따라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위로 가버려요. 다시 카메라 안에서 너무 별로 안 보여. 저랑 다시 여기 있는 줄 알았지.
실제 미국에 있는 세트와 싱크를 한 98.8% 정도. 뭔가 미국에서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한국이었다. 아무튼 영광이고요. 아마 다이너마이트 무대 중에 가장 좀 신경 쓰는 무대가 아닌가. 가위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의 그래미 무대에 서는 모습 빨리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고 저희 멋진 모습 많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 단독 퍼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예전부터 이렇게 막 꿈을 꿔왔던 그런 꿈의 무대지 않습니까? 되게 스케일 크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아 이게 되게 이쁘고 잘 나오지 않을까 너무너무 설레고 저희가 옛날부터 원했던 만큼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발차 다 했네. 어 턴 좋았어. 작가! 아! 병우야 오바하다 다치지 말고 병우야 두 바퀴 돌고 한 거 아니 왜? 왜 하우스턴을 하려고 하냐 갑자기 어디 마지막 자 이제 오케이. 네 사실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저희가 그래미 본무대의 무대를 설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저희 무대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같이 기뻐해 주셨을 텐데 성원을 또 보답하려고 저희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저희가 투어도 다니고 여러분들 빨리 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은 무대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는 게 더 나았네. 오! 뭐야 왜 이렇게 달콤해. 형이 윙크 보고 설 수 있어요. 더블 났다 더블 났다 더블 제로 났다. 여기 슈로 노말스 슈로 노말스 이건 진짜 근데 킵해도 될 것 같아. 킵하고 마지막 샷을 해. 한 번 더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마지막 간만에 스킵 하니까 힘드네. 정우와 지금 세분이에요. 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은데. 페이가 됐어. 막 씩씩하네. 정우가 여기서 성공한 거 알아주고 흥분해가지고 와, 텐션이 갑자기 목소리가 띵성 하니까. 너 어디서부터 누린 거야? 오, 제가 뭐야? 거의 탑플레이드야 탑플레이드. 지배네. 거의 타네 지배네. 그거 탑플레이드. 아니야? 된 거 같은데 마지막 거는? 어우 태형이 진짜 언제 봐도 되게 힘이네. 오오오 시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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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간만에 와가지고 키 잘 부리네. 오 오케이 건 완벽해. 큐트 맨 뻥 들었어. 어디까지 쓰는 거예요? 완벽한 거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역사에 남을 만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을 받든 안 받든 저는 지금 그래미 시상식에 이렇게 시상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무대를 했기 때문에 같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머리가 지금 안 좋아서 제가 시상식에서 잘 버티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하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재효, 너의 가슴에 수피 메달을. 어, 너무 졸리다. 어떡하지? 아, 드디어 결실을 맺는 날인가요? 어, 뭐 물론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으면 직접 가서 뭔가 이 레드카펫도 밟고 팬분들도 직접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참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뭐 사실 그래미 퍼포머로 올라서 어, 무대도 멋지게 산업으로 뜨고 그리고 지금 또 이혼 생중계로 이렇게 어, 저희가 직접 또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뭐 그 부분에서 그래도 어, 만족을 해야죠. 네. 수상을 떠나서 사실 일단 퍼포머로 어, 참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무대가 나올지 또 기대가 되고 네, 굉장히 설레네요. 그래미 파이팅! 제가 여태까지 무슨 이벤트를 앞두고 이렇게까지 담담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담담한 걸 기대를 사실 별로 이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되게 약간 멍하기도 하고요. 새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재밌게 보다가 뭐 상 받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하면 기회가 있겠죠. 그런 마인드로 이제 긍정적으로 가려고 어, 캄하고 차분하게 지금 4시면 됐나? 아, 뭐 언제 이제 수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실감이 안 나요. 그 뭐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막 엄청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제 가서 시상식 참 참석했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역시 그건 아니고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도 형도 방탄복 입었구나. 어째? 야 지금 진짜 왜 뱀을 달고 있냐? 대박이에요. 옷이에요. 오 오늘 머리가 이쁜데 방탄복을 입었어요. 그렇게 여유 좀 더 뱀이랑 입었어. 야 얘는 혹시 얘는 찐 방탄복인데? 제형. 일단 어? 돼야 돼요. 무조건 손 이렇게 올려주고 컷등으로 가지고 어! 아니 내가 그냥 진정 돌아야 돼. 갑시다! 야 상 봐봐 보자! 그러지마! 아 굉장히 떨리고 뭔가 아직 상을 받진 못했지만 뭐 사실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상을 받으면 어떻게 리액션이 나올지 그 저희 모습을 상상하다가 살짝 미소가 났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에는 아 그래 굉장한 후보가 너무 많았지 라며 위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마음만은 기분 좋게 유지 중입니다. 아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V앱 했던 대로 어 이렇게 V앱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지금 괜찮은 어, 저희처럼 멋있는 옷 입고 이렇게 어, 대기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 저희와 함께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도 아미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지 모르겠어. BTS! 오빠들은 그냥 되게 씁쓸한 표정, 씁쓸한 표정을 하고 있어야지 뭐. 그래미 상 받았을 때 어떤 그걸 어떤 이거를 이 포즈를 취할 거야? 제이홉은 정확히 어 이러면서 손을 꼭 이렇게 코 밑에 갖다 대야 돼. 제가 봤을 때 저는 앉아 있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상을 받으면 시를 한다. The Grammy goes to India.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테고 많이 기대하시고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같은 마음으로 되게 시청을 하게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기분보다는 좀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오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응원해 주시기에 저희가 이런 또 어, 겪지 못할 이런 것들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어, 어떤 결과가 있든 너무 연연하지 않고 어,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팀이 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에 지금 2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지만 수상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태영아, 천사한테 물어봤냐? 과연 야 그러면 진짜 마지막 천사 인정이다. 천사 인정. 앞으로 태영이 천사만 믿고 간다. 진짜 좀 떨리긴 한다. 아까까지 괜찮았거든.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약간 잠이 달아났어. 말해 미소. 아무 생각 없다. 갑자기 직전에 떨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질문. It's coming, man. It's coming. 오고 있어. 그때 그랬잖아요. 아 그때 진짜 미쳤지. 그때 딱 뜰 때 가운데 뜰 때. 딱 BTS. 아 미쳤지 그때. 남준이 형 펀 테스트 했잖아. 우리가 엄청 짧아서. 아 이제 거의 끝나간다. 와이씨. 베스트 아름이다 베스트 팝이냐? 아 그럴 거예요. 잠깐만. 아 근데. 와 소름 돋아. 아이씨. 어떡하냐? 나 어떻게 해야 돼? 코스터 타는 거 같아. 와 심장 너무 떨려. 아이씨. 제발. 아니야. 야, 수고하셨고요. 야, 얘 안 하자. 아니, 고생했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자, 고생했다. 아, 맛있다. 아, 고맙다. 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역시. 됐다, 얘들아. 야, 노민이 된 게 어디냐? 이거를 바꿔봐야 되는데. 야 이거를 내가 봤을 때 노민이 아티스트야. 노민이 아티스트. 아니 이게 명찰을 두 개를 준비했어 내가 봤을 때. 아 슬프다. 아, 야 두고 있어라. 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노민이 된 게 어디야 그래. 와, 이게 시작이지. 아 너무 슬프다. 아니야 무대했잖아.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많이 합시다. 아쎄쎄쎄아 팬들이 엄청 아쉬워. 그러니까 팬분들이 진짜 아쉬워. 걱정이다. 집 다 보고 계셨을 텐데. 그러니까 아 네. 아 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그래미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해 주셨을 텐데.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 박수 소리가 너무 슬프다. 나오나 보네. 다이나마이트 지혜입니다. 와. 끝났어요. 내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합시다. 그죠? 네, 진짜. 우리 상까지 탔었으면은 우리 올해 열심히 안 했을 그렇죠. 바로 거만해져서 이제 이제 뭐. 지금 개인적인 의견 드릴게요. 아, 좀 자극이 되네요, 그래도. 네, 맞아요. 이게. 네, 확실히. 뭔가 약간 네. 되게 올해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생겼어. 의욕이 충만해. 네. 일단 파이팅 해봅시다, 올해도. 그렇죠. 달려봅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